건강식품이랑 네. 뷰티 제품. 그러니까. 앞에 테스터. 예, 예. 아. 잘 있죠? 잘하네. 제가 좀 꾸밀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사와도 될까요? 일할 때 생각난다. 진짜 많다. 귀여워. 예, 너무 이쁘다. 그쵸? 계산대에다 주는 거예요. 여기 샤워 타월 팔까요? 아, 레이저 광택 물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또 보면 안 되니까 네. 좀 이제 진열을 좀 해볼까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뭔가 중간에는 조금 눈길 끌만한 거 상품하고 네. 여기에 또 헬시 뷰티 써져 있으니까 저게 건강식품이랑 네. 뷰티 제품 뭐 여기 가방걸이 있으니까 여기 쿠션도 네. 가고 하면서 대학 역시 대표님! 네, 대표님! Yes, sir! Yes, sir! Okay. 네. 오 마이 갓! 와우! 이거 가방이다. 근데 하나하나 다 올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간 너무 많이 또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 뒤에 한 두세 개 두고 그쵸, 그쵸. 앞에 테스터 두고 예, 예. 그다음에 손님이 원하시면 잠시만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한번 하자고요. 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다들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있구만. 야.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 시선이 심리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컬러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오~ 이거를 옷가게에서 있을 때 배웠었어요. 오케이, 이거를 좀 잘 반영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가 좀 연하게 가야 되네요. 흰색부터 컬러풀하게 마지막 아, 검은색. 그렇지. 아~ 역시 대박. 대표님. 솔직히 우리가 이걸 다 진열해놓으면은 지금 안 온 사람은 소위 말해 개콕 빠는 거 아니에요? 아, 마지막 날에 오빠 혼자 장사하고 저희는 놀러 가는 거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은데? 형 좀 도와줘요. 죽을 것 같아요. 와우. 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지? 대표님,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두고 뭐 올려놔도 아~ 되고 단차 넣어주고 해도 되고 이것도 그럼 건강으로 쳐야 되나요? 그 여드름 패치 네.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다가 살짝 두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둘 수 있고 그치? 좋다 좋다 이렇게. 좋다 오 좋다 아 근데 이쪽이 화이트 아 잘했죠? 잘하네 혹시 아이돌은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센스 있게. No bias, no sign. One people, one selka. One people, one selka. 이럴 때는 색깔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죠. 컬러가 많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초 이렇게. 이게 뭐야?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 혹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냐? 어, 좋아요. 신기하다, 좋아. 근데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 이따가. 건강 챙기시는 아유. 거는 아, 근데 되게 좋은 반응이에요. 본인이 탐낸다는 건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쵸. 야 근데 잠깐만 여기 정리하는 게 진짜 많은데? 응. 내가 가봤을 때는 요 위에다가 진짜 이렇게 한두 개랑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제품 위주로 볼 수 있게 해놓고 아래다가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포장이 안 예쁜 건 아래다 놓고 그치. 포장이 예쁜 건 여기다가 아래 그치, 보이게 그치. 깔아놓으라고. 약간 얘는 정갈하게 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애들죠? 잠시만요. 제 생각과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아티스트의 그 또 창작 그런 또 이게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별론가? 이걸 차라리 내리고 얘네들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얘를 이렇게 그 색깔별로 그치, 지금 여기 초록색이랑 핑크색 했으니까 네. 나머지도 좀 부탁해요. 네. 뭔가 저 대나무가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딥이 되어 있는 게. 아 이건 근데 준이가 팔아줄 거예요. 네. 준이가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대나무 속살이에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네. 씻는데요. 어? 샤워 티슈? 혹시 저희 아까 막 필요한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거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좀 닫기 전에 빨리 사올까요? 그러면은 여기 또 지리 잘 아시니까 네네 어, 문구랑 네, 같이 저랑 같이 어떤 거? 같이 가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왜 웃어요?
지금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지금 못 들었어. 지금 저희 들만 얘기하죠. 혹시 인테리어도 조금 저희 네? 좀 심심하니까 제가 좀 꾸밀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사와봐도 될까요? 아, 뭐 희진 씨가 또 이제 감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자, 한번 이 모던한 느낌을 살려서 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좋아요, 좋아요. 가자, 네. 가자. 여기 회사 경비에 맞춰서 아주 그냥 알뜰하게 잘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사와 가볼까요? 가자. 자, 여기가 바로 베트남의 책방이에요. 네. 대박. 혹시 스치 씨는 그래요? 전 이런 데 오면 마음이 설레요. 저 근데 진짜 좋아요. 그죠? 네. 이렇게만 봐도 행복해. 귀여워. 어, 언니 저기 거울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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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괜찮은 것 같다.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 거울? 네. 오, 저희 좀 약간 장사하다가 네.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과자 같은 것도 좀 몇 개 살까요? 이건 사심 아니에요.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 아, 어, 맛있겠다. 잠깨라고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약간 아, 이런 집게다. 집게 같은 거 사야 되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어, 얘 너무 귀여운데요? 얘 너무 예쁘다. 그쵸? 짜잔, 이거 귀엽다. 마스킹 테이프. 어, 맞다 맞다 맞다, 그거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하고 하나 해주고. 귀여우니까 사겠어요. 아,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귀여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귀여우면 장땡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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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사고를 잘 쳐가지고요. 제가 좀 많이 덜렁거려요. 아, 재밌다. 오, 이런 거 입구에다가 두면 귀여워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우당탕탕 몇 번째야 지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니까 저희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진짜 옛날에 일할 때 생각난다. 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똑같이 진짜로. 일할 때 진짜 똑같이 이렇게 해요. 조금 정리 좀 하고.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이 매장이 잘 되는 기준은 뭘까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매출이 찍혀야. 돈이 많이 벌려야 된다. 네, 매출이 중요하죠. 아. 아무래도 3만. 어쩐지 밥맛이 좋더만 진짜로 일할 게 많았네. 다 이유가 있어. 공짜는 없다 세상에. 그냥 우리 이거 깔아 버릴까요 앞에다? 그냥? 나 그게 아니,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이게 약간 꽉 차 보이니까 더 멋있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하거든. 약간 너무 많이 또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거 네? 어떠세요? 응? 아, 너무 좋다. 내가 꽉 차 보이고 아주 좋아요.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어, 예. 나머지는 제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볼만하네. 꽉 찼네. 그죠? 예쁘다. 아, 진짜 와,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근데 멋있다. 오랜만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기 빠져 있었어. 어, 열심히.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잠깐, 근데 우리가 이거 꽤 오래 걸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면서 뭐 간식 사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대표님이 한번 기간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갑자기 페이스도. 안 받으면 거의 확실한 거거든요. 어, 안 받는데 진짜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로써 응. 우리 장준 씨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희진이도. 희진이도 진이도. 그렇고. 언니 저희 그러니까 지금 네. 아까 뭐 차에서 오는 길에 이거 줘요 줘요. 아, 내가 할게 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차에서 오는 길에 언니가 자꾸 디저트 얘기해가지고 네. 저 지금 디저트가 너무 먹고 땡겨요. 싶단 말이죠. 빨리 사고 저희끼리 살짝 몰래 디저트 살짝 먹고 살짝 가는 거예요. 몰래 네. 카메라 앞에서 살짝 몰래 살짝 몰래. 어차피 이거 나와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는 몰라. 어, 유빈 언니한테 전화하는데요? 오. 농땡이. 네. 어, 맞다 맞다. 네 언니. 에이지 어디 어디야? 우리 진짜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저희 진짜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오세요 이제. 빨리 오세요. 우리 다 했어.
다 했어요? 대박. 아니, 네,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마네킹 보여, 마네킹? 아니, 지금 다 해놨다니까, 뭐? 지금 다 입혀놨어요. 어? 뒤에 있어요. 나 언능 하고 빨리 와요. 우리 네,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 갈게요. 빠른 퇴근을 위해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우리 탈퇴해요. 올 때 아이스크림. 고생했어요, 언니 오빠. 언능, 언능 와. 네. 할 말만 하는 거 봐. 웃겨. 뭔가 준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대표님한테 지금 혼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이 인형도 더 큰 걸로 바꿔버리는 거 어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칭찬받지 않을까? 뭔가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어머, 근데 이 조그마한 것도 왜 이렇게 예쁘대?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어머, 어떡해. 한 두 마리만 데려가야 돼. 그럴까요? 그래요. 새끼, 엄마와 새끼. 아, 여기 왔을 때 왜 전단지도 들고 올까? 아, 그러게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맞잖아요. 다들 어린 친구들인데. 네, 홍보 완전 됐었을 텐데. 바보 같아. 이런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다. 그쵸. 그리고 저희 또 사인 해드리면서 사인이면 우리 네임펜을 사야 되지 않을까? 오, 네임펜. 그쵸. 그쵸. 아, 역시 언니. 네임펜. 네. 이런 거 같은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요즘 매직 이러고 좋을 것 같아요. 뭐 형광펜 같은 거 필요할까요? 형광펜. 형광펜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표 같은 거. 아, 눈에 딱 잘 띄게. 보이게. 좋아요, 좋아요. 잉? 형광펜. 여기 있는 게 형광펜 아니에요? 아! 아니 되게 네. 좀 반전의 매력이. 아 제가 네? 제 돈이요? 아니요 저 지금 다 두고 왔는데. 이거 당연히 그죠 작가님 카드 아닌가요? 빌려주시는 건가요? 돈 좀 꺼주십시오. 어차피 내일부터 장사할 거니까 그 돈 메꾸면 돼요. 일단 한번 계산해볼까요? 예? 검정? 아싸! 고생하셨습니다.